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빵꾸가 났어요. 네. 빵꾸가 났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기대했던 네. 이펙터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검사 과정에서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누가 잭을 꽂고 잭을 빨리 뽑았나 봐요. 네. 이 잭 소켓이 불량이어서 제가 아쉽게 그 이펙터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급하게 네. 공수를 해오는 바람에 제가 이제 공부 안 된 상태로 네. 이 상품 설명만 보면서 반쪽짜리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 네. 부탁드립니다. 하지만은 저랑 꽤 관련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페달은 데닐렉트로의 3699 퍼즈 네. 369, 369, 네, 그렇죠. 3699 퍼즈를 네. 리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닐렉트의 소유자인 스티브 라이딩어는 1970년대 폭스 페달 라인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폭스 톱 머신은 가격이 $49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 이 폭스 오리지널 페달은 $600 이상에 판매가 된다라고 합니다. 3699 퍼즈는 70년대 오리지널 톱 머신 페달의 몇 가지 유니크한 기능을 더한 페달이라고 하네요. 옥타브 톤 전환이 편하도록 기존의 토글 방식의 풋스위치 방식으로 바꿨으며 톤도 훨씬 따뜻해졌다라고 하네요. 이 3699 퍼즈 톤은 링 모듈레이터 페달의 독특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독특한 사운드는 로우 게인, 하이 게인, 약한 피킹, 강한 피킹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존재감을 잃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 3699는 1970년대 당시 전화회사가 스티브 전용 전화번호를 할당해준 마지막 네 자리 숫자 와 전화기에 표시되는 알파벳 FOXX가 3699네요. 네. 뭐가 우연히 일치했다는 일화가 있었기 때문에 3699 퍼즈라고 명했다라고 하네요.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데닐렉트로의 이펙터 같은 경우는 심장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펙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처음 다뤄봤던 이펙터 중에 데닐렉트로의 파스트람이라고 해서 빨간색 그 심장 모양인데 이 다이캐스트 철체로 되어 있는 이펙터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그렇죠. 조그맣게 되게 정말 싸구려 같았어요. 그때 왜냐면 저도 그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2000년대 2001년도였는데 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 돈이 맞습니다. 별로 없으니까 사서 썼던 게 뭐 검정색도 있었고 빨간색, 맞습니다. 뭐 파란색 종류가 정말 많았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데닐렉트로에서 나오는 9V 배터리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거기 하나씩 들어 있거든요. 그거를 참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었고 저는 그 플라스틱 이펙터를 굉장히 많이 모았었어요.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맞죠. 뭐 컴프며 뭐 오버드라이브, 플랜저, 디스토션 많았어요, 여러 개를 네, 사용을 해봤었는데 굉장히 다른 디자인으로 다시 출시가 되었습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일단 볼륨, 이펙터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퍼즈, 이펙터의 퍼즈량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터의 톤을 조절하고요. 지금 보시면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바이패스 스위치와 옥타브 스위치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미드 부스트 토글 스위치가 또 장착이 되어 있네요.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클린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저는 이제까지 물론 데닐렉트로라는 브랜드가 이 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멋진 브랜드임은 사실이에요. 뭐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유니크한 스펙을 가지고 제작이 됐던 그 일렉 기타 같은 경우도 지미 페이지가 즐겨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펙터들 같은 경우도 이 데닐렉트로에서 생산됐던 이펙터들 중에서 명기로 칭송받는 이펙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간 펜시한 느낌이 강했던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퍼즐을 만나면서 저는 이렇게 처음에 촬영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무슨 데닐렉트로가 가격이 이렇게 비싸. 근데 비싼 이유가 있었네요. 네. 얘는 무시할 만한 퍼즐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 상태에서 저희가 퍼즐 양을 많이, 네. 많이 줘볼게요. 그렇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네. 은총 씨가 참 퍼즈와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흉악하네요. 진짜 흉악합니다. 자꾸 해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가운데 미드 부스트 스위치를 조절을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엄청 흉폭한 친구네요. 진짜. 그리고 이 상품 설명에 참조를 할 만한 내용이 또 나와 있는데 이 고급스러운 퍼즈톤의 비결이 6만 개의 NOS 트랜지스터를 일괄 구매해서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테스트를 거친 후에 스위스팟을 만들어주는 이상적인 개인을 가진 트랜지스터만 선택을 해서 얘를 제작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큰 사운드 개선을 이루어냈다라는 설명이 있네요. 이게 이 단순히 마케팅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사운드를 들어보면 이런 수고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 여실히 느껴지는 사운드입니다. 제가 여기다. 궁금한 게 네? 여기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치고 있어요. 톤을 톤 노브를 좀 네, 조금씩 알겠습니다. 만져봐 주시겠네요. 네.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밤만 주면은 그냥 광폭합니다. 밤새 이 끈질긴 서스틴을 보여줄 것 같은 네. 퍼즈네요. 여기서 저희가 이 옥타브 스위치를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와. 이 광복한 놈이네 이거. 아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제가 이 뭐랄까 별 기대 없이 게다가 이게 약간 대타 였잖아요. 그래서 큰 기대 없이 만났는데 멋진 퍼즈다. 아, 네. 원래 이제 기대 없이 가야지 더 감동이 더 커지는 네. 법이지만 정말 양질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 멋진 퍼즈고 빈티지한 사운드. 퍼즈를 좋아하는 진성 퍼즈 팬들조차 감동할 만한 멋진 퍼즈 사운드를 완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은총 씨 먼저 3699 퍼즈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자, 오늘도 두 줄 평입니다. 네. 네. 그냥 이 첫 번째 한주평은 굴러온돌이 박힌돌 뺐다. 네, 이렇게 드리고 네. 있고요. 두 번째 한주평입니다. 네, 줄리아 드림의 박준영 씨 보고 계십니까? 이 퍼즐을 빨리 사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글쎄 이렇게 광폭하면서 에너지 넘치고 전달력 좋은 퍼즐도 참 또 간만이네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3699 퍼즐가 가지고 있는 약간 이 모티브 같은 경우는 넘치는 에너지 진짜 그 막 광기가 이 안에 녹아있는 것 같거든요. 이 쳐보면은 치면 칠수록 더 막 폭발적으로 치고 싶고 맞습니다. 그런 맛이 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소에 퍼즐 심지어 이게 좀 또 옥타 퍼즈도 있고 네. 그냥 돼도 되잖아요. 그래서 활용도 부분에서도 되게 좋고 하여튼 요 퍼즈 좋아하시는 분들 간만에 또 재밌는 퍼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 데닐렉트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고요. 끈질기게 이 음악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살아남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소 팬시하다라는 느낌 예쁜 이펙터, 예쁜 기타 정도로만 평가를 하셨던 연주자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요 시리즈,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요 시리즈의 리버스 딜레이를 달라볼 예정이거든요. 주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네. 퍼즈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적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 9.0 예,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진짜 소리 좋네요. 이 멋진 퍼즈네요. 데닐렉트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긴 했었습니다. 네네. 굉장히 예뻐서 좋아했던 브랜드인데 디자인은 저는 감히 얘기를 드리자면 이전 디자인이 더 좋아요. 그 심장형 그 상징적인 디자인이 좋긴 하지만 뭔가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일을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압도적인 사운드를 들려줬고 발전하는 데닐렉트로의 모습을 보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은 환갑이 지나신 분인데 옷을 확 벗겼는데 근육이 그냥 팍 뭐 이런 느낌도 있죠. 이제 은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이제 야구 선수가 맨날 무시받 당하다가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만루는 때려버리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런 느낌도 강하게 듭니다. 어쨌든 저희한테 큰 감동을 줬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데닐렉트로의 다른 이펙터를 하고 찾아뵙겠어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